출장 짜장면 맛 어떻습니까? 진짜 한 번도 몰랐어. 오늘은 요거는 이제 땡초 짜장으로 아주 맵게 땡초랑 고춧가루 많이 넣어서 땡초 짜장으로 만들었고 후라이 올려가지고 네, 일반 짜장으로 만들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짜장 종류별로 즐겨주겠습니다. 섞어놔야겠다. 이거는 전 그릇보다 양이 많아서 소스 좀 더 줘야 돼. 소스 좀. 어우. 어우. 제대로다. 자, 다 비벼놨습니다. 갓김치. 갓김치랑 양파에다 먹을게요. 와, 면이 되게 탱글탱글해. 아, 진짜 개꿀맛이다. 야, 이제 땡초 짜장이다. 일단 계란 후라이 하나 좀 즐겨줘야 돼. 위장이 이제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. 와, 아, 진짜 맵다. 와, 아, 되게 잘 어울린다. 짜장면이랑 땡초랑 잘 어울려. 와,
양념은 좀 일단 모자를 먹을게요. 아, 배에서 슬슬 불어오네. 김치를 올려놓고. 아, 저거 너무 매웠어. 아, 이게 짜장면 이제. 아, 땡초를 한 두어 개만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섯 개 들어가니까 혓바닥 녹아버리네. 쌈싸기가 되게 어렵네. 한 입만 가겠습니다. 아, 이거 들고 먹어야겠다. 한 입만. 짜장면 계란이요. 작덕궁합이네. 물이 나요. 아. 와, 배불러. 또 고기랑 새우를 듬뿍 넣어가지고 또 양념 자체가 또 씹는 감도 있고 맛도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더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집에서 짜장면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? 오늘도 잘 먹고 난 이만 들어가겠네. 녹화는 여기까지만 함세. 뿅.